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24인치 TN 패널 240Hz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의외로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경쟁 모델인 땡큐 모니터는 어떠냐?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몇 달 된 것 같아. 쿠루이랑 막 이런 모니터들 리뷰를 하면서 저가형 모니터들을 리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들 좀 싸게 건질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모니터 리뷰 영상이 한참 안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 중간에 모니터 시장은 발전 속도가 조금 느린데 마우스랑 키보드 시장 발전 속도, 특히나 키보드 시장 쪽 발전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빨라가지고 벤치마크하고 테스트하고 막 제품 선정하고 한다고 한동안 모니터 벤치를 거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랜만에 모니터 쪽을 한번 쫙 정리를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쟁 DB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직은 조금 불편하시긴 하실 텐데 24, 27, 32인치 이렇게 싹 다 제품군들을 최신화를 싹 다 시켰어요.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 같은 제품들을 제외하고 일부 유명한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해둔 등급들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하이엔드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좀 저가형 제품들 위주로, 아니면 초저가가 아니더라도 진짜 가성비 핫한 이런 것들 위주로만 영상을 촬영을 할 거예요. 하이엔드 플래그십 이런 거라고 하면 제가 쓸 제품 이런 것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인 바로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24인치 TN 패널 240Hz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연테크의 X25F라는 제품이고요. 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실 리뷰는 제가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작년 말에 벤치를 이미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는데 그때 이후에 벤치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벤치마크 부분도 좀 보강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꼭 올려야 되는 이유는 거의 단종 수순인 것 같았어요. 제품들 파는 몰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재고도 막 그렇게 안 많아 보여가지고 얘 사라지면은 이 포지션이 살짝 좀 애매해지는 라인업이라서 빨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프리플로우, 그러니까 한성에서 뷰티 24F24P Q인가? 요거 24인치인데 특이하게 QHD240으로 나온 제품이 딱 하나가 있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특이해서 제가 아마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할 거고, 요 제품은 좀 싸게 나왔어요. 요 제품 24만원인가 나왔고, 요 조현테크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결점 기준으로 2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과 유사한 패널이 들어갔다 혹은 동등한 패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벤큐에서는 XL2540K 혹은 뭐 이 전작들 패널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여기랑 이제 경쟁되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벤큐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499,000원입니다. 심지어 이거 XL2540K 이거는 다이아크가 빠진 모델이고요. XL2546K라고 다이아크가 포함된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정말 비싸서 저는 추천을 절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요 제품 말고 FHD240 모델이 원래 있었냐 없었냐, 한성에서도 아마 유사한 패널일 것 같아요. 뭐 찍어보니까 비슷한 거 보니까 유사한 패널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FHD 240 있었는데 가격이 아마 주연테크 쪽보다 좀 더 저렴한 23, 4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단종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제품 간단하게 테스트한 결과를 알려드리면 일단 색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기본값, 모니터를 딱 키고 그냥 기본값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사실상 색온도 부분이 조금 많이 높다. 감마는 사실 그럭저럭, 명암비도 그럭저럭, 밝기는 사실 밝기가 100이 아닌 상태니까 그런 거고, 조금 별로라서 제가 조금 건드려봤어요. 제가 좀 건드리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색온도 같은 경우는 밝기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조절이 반대로 밸런스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어가지고 셋 다 비슷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걸 고려를 해서 그냥 밝은 쪽을 조금 레드기가 띄는 느낌으로 나오게, 그리고 어두운 곳은 약간 블루기가 보이는 느낌으로 하게 살짝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온도가 수치로 봤을 때는 7000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치는 6500
근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마 같은 경우는 2.25인데 sRGB 커브에서는 좀 어두운 부분 계열에서가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전체적으로 살짝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성이 있고, 감마 커브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살짝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밝기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밝기 스펙상은 400칸델라인데 지금 저희가 측정한 자료로는 349가 나옵니다. 이거 아마 400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국내 중소기업들에서 표기한 스펙들은 제가 대부분은 잘 안 믿는 이유가, 특히 밝게 표시하는 거, 어둡게 표시하는 건 믿어도 됩니다. 왜냐면 굳이 사양을 낮게 적은 건 잘 없거든요. 밝게 표시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색온도가 높게 세팅돼 있는, 뭐 8000, 9000 막 이렇게 세팅돼 있는 경우는 그 모니터가 딱 표준 정도로 맞췄을 때 밝기가 낮게 개측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간 뻥튀기 된 밝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스펙은 400칸델라지만 측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 스펙은 350칸델라 매제곱미터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밝기만 돼도 게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밝기입니다. 특히 TN 패널 이쪽 게이밍으로 나온 벤큐 모니터가 350에서 400 사이 정도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스펙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암비는 보정하고 나니까 조금 900대 1 수준으로 떨어지긴 한데, 게이밍 제품이라서 사실 명암비가 높은 게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레이컬라이저 같은 기능을 쓰는 것도 명암비를 낮추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색적이 오히려 잘 되게, 오히려 디테일한 표현이 색적을 하는 데서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역 같은 경우는 sRGB 기준 98%를 만족하는 색역을 가지고 있어서 DCI-P3 기준에서는 사실상 지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패널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정을 하고 나서 색 정확도를 찍었을 때는 평균 1.54에 최대 3.49로 뭐 꽤나 준수한 색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채도 벤치 결과도 보시면 이 화이트 쪽 결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채도 자체도 약간 표현하는 거에 거의 비슷하게 표기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약간 조금 진하게 레드나 블루, 퍼플 이런 살짝 조금 더 진하게 표기되는 게 없잖아 있긴 한데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면 균일도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붉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특히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붉게 보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붉게 보이는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3.9 정도로 사실 그냥 적당한 평범한 수준의 화면 균일도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정확한 구간이 있고 좀 튀는 구간이 있고 약간 이렇게 있긴 한데, 실제 제가 그냥 모니터 봤을 때는 그냥 흔한 TN 패널 모니터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뭐 어두운 부분에서는 최대 3.4, 우상단 부분이 조금 튀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패널 퀄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 부분은 사실 큰 불만은 없다. 의외로 괜찮은데 라고 생각될 수준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경쟁 모델인 벤큐 모니터는 어떠냐? 벤큐 모니터는 약간 기대를 저버리지가 않아요. 항상 테스트를 할 때마다 벤큐 색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최신 모델로 와서는 그나마 그게 많이 좋아졌는데, 540 기준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전 360까지만 해도 벤큐 색감이라는 게 좀 심했었다. 근데 이거 240 모델을 보니까 확실히 그게 조금 더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 셋업 자체에서는 역시나 색온도가 굉장히 높게 셋업이 돼 있고, 감마 같은 경우가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어둡게 표현되는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색적이 더 잘 되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기본 셋업이라서 밝기가 좀 낮으니까 제가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 게이밍 셋업이 아니에요. 기본 셋업 같은 경우는 FPS1 셋업에다가 세팅이 맞춰져 있는 건데, 벤큐 모니터가 표준 색상 모드랑 FPS 모드랑 컬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옵션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표준 색상으로 맞추면 그나마 맞추실 수 있고, 게임을 하실 때는 FPS1이라는 그런 프리셋 기준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은 색을 맞춰야 되니까 표준 색상 모드로 해서 최대한 맞춰봤는데, 이게 사실상 색온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이 감마가 맞추는 게 그냥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블레이컬라이저 옵션이랑 감마 옵션을 두 개를 조절해가지고 이 감마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블레이컬라이저를 한 5까지만 올리면 밝기가 지금 380 정도 나오잖아요. 안 올리면. 근데 한 5까지 올리면 밝기가 한310 정도
3초까지 훅 떨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이 정도 밝기, 300 초반대 밝기를 유지를 하는데 블레이컬라이저 좀만 올려도 이게 전체 밝기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막 감마가 엄청 정상으로 돌아오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블레이컬라이저는 색적을 워낙에 셋업을 하는 거가 아닌 이상 색 맞추는 데는 굳이 셋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감마 오션 자체도 사실 아무리 건드려봐도 저기 이제 밝은 부분에서 좀 어둡게 표현되는 저 부분은 절대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셋업을 맞췄을 때 그냥 여기서 커버 쳐야겠다 라고 했던 값이 감마 2에다가 98, 100, 98로 RGB 값 조절을 했을 때가 그냥 제일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 보시면 색온도가 6500K빈 정도로 나오고 감마는 2.422로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되죠. 근데 희한한 게 어두운 부분은 커브에 비슷하게 맞게 표현되는데 중간 한 3분의 2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확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비 같은 경우는 근데도 1000:1이 나오네요. 그리고 밝기는 384 캔델라 제곱미터로 꽤나 밝은 밝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색 영역 같은 경우는 sRGB 기준으로 95.3%를 보여주는데 사실 그냥 별로예요. 왜냐면 아까 주연태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죠. 그리고 색정확도는 사실상 아까 그 감마를 못 맞추면 여기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4.08에 최대가 7.06으로 정상적으로 맞출 수가 없었다. 이전에 벤큐 모니터 리뷰를 한번 진행을 360대였었나? 했을 때 다이아코 옵션을 키면은 감마 커브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제품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켈리를 그냥 벤큐 모니터는 켈리는 딱히 뭐 게이밍 모니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품마다 편차가 꽤 있는 편이라 아무튼 색 부분에서는 그래도 벤큐보다는 주연테크 쪽이 좀 더 나았다.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저 이제 화면 균일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벤큐 쪽이 조금 그렇게 막 울긋불긋한 느낌은 크게까지는 들지 않고 화이트 100에서 3 이내면은 꽤나 좋죠. 블랙 부분에서도 2 이내 수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꽤나 균일도 자체는 잘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밝기 부분에서는 벤큐 부분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색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측면에서는 주연테크 모니터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색 부분은 사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색적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요 정도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잔상 그리고 인플레이 들어간 이 종합 응답 속도 부분의 결과가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연테크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주연테크가 이제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냥 최대치 두고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낮게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너무 응속이 과하게 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이 최대로 두고 쓰셔도 오버슛이 평균 9.8% 최대 52%긴 한데 저 52%인 게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 밑에는 바로 40%라서 사실상 실제로 역잔상이 막 그렇게 크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 거슬리는 역잔상 수준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하이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2.1에 최대가 4.7로 꽤나 준수한 튜닝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한성 거 측정했던 거는 한성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좋았어요. 응답속도 부분에서는 평균이 1.9에 최대가 3.9 그리고 오버슛도 두 개가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나오죠. 그리고 한성 쪽이 조금 더 그 부분에 튜닝 잘 돼 있어서 그때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단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경쟁 모델인 벤큐 2540K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 벤큐는 하이랑 익스트림을 할 수 있습니다. 끄는 건 사실상 안 쓰고 360 모델을 커스터마이즈로 1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9 버전 모델 같은 경우는 공식 옵션 기준에서는 하이 익스트림 밖에 없는데 익스트림 사실상 역장성이 너무 심해서 못 쓰는 옵션이고요. 하이 기준의 평균이 1.7에 최대가 3.1 그리고 오버슛이 평균 11.5% 최대가 59%로 그냥 벤큐가 조금 더 튜닝이 더 돼 있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가 좀 더 들어가 있다. 더 들어가 있어서 응속은 좀 더 내려갔지만 오버슛이 그만큼 더 생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튜닝 그냥 정도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그래프 부분에서 봤을 때도 뭐 성향적으로도 크게 뭐 딱히 특정 밝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더 튀거나 하는 부분이 크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양쪽에 UFO 놓고 비교하면 그 적응하면 거기서 거기 엄청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감안하고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렉 같은 경우는 2540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AD보드 인플렉이 0.53ms 굉장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0.98
1ms로 한 0.5ms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1ms 이내에서 차이 나는 수준의 인플렉 차이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응답 속도랑 합치게 되면은 약 1mm 안 되는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종합 응답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인게임을 가시면은 큰 차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시야각 같은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별 차이 큰 차이 없었어요. 시야각이 좀 차이 난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저 두 개 옆에 놓고 비교하니까 사실 별 모르겠더라고요. 시야각 둘 다 그렇게 안 좋아요. 어차피 TN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BenQ에서 말했던 특히 밑에서 위를 볼 때의 그 시야각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둘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뱃살 있는 것도 두껍고 스탠드도 얘도 높낮이 조절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AS 부분에서 제가 모니터 회사별 AS 규정을 나눴을 때 S, A, B, C, D, F 나누는데 A급부터는 AS 걱정도 안 해도 되는 회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BenQ는 B급입니다. 저 B급이면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급은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 그냥 그럭저럭 커버 가능하겠다. 근데 D급은 유저들 평가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게 많이 쌓여있는 회사들. 근데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D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AS에 관한 악평이 좀 많이 쌓인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주연테크는 조금 많이 쌓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옛날에 큰 회사긴 했는데 모니터 쪽 AS 부분에서는 평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무결점 정책에서 주연테크는 퀴점은 무결점이고요. 암점은 한 개 초과.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생겼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규정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중소기업 무결점 정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가가 보통 안 좋다는 거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이거 암점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아니면 암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하나 아닌가요? 약간 요런 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AS를 하면서 여러 배송 이슈가 있다거나 뭐 상담 이슈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은 안 좋은 건데 규정 자체로만 봤을 때는 평범한 AS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가진 회사고요. 저는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그래도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240TN 패널 모니터 기준으로 했을 때인 거고 그러면 여기 모니터에서 경쟁을 할 만한 제품이 뭐가 있냐. 삼성의 오디세이 G4 G40B S25BG4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309,000원인데 사실상 IPS 패널인 거를 제외를 하고는 주연테크 XEOF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장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삼성이기 때문에 AS는 저는 S급으로 분류를 하는 회사고요. 패널도 LG IPS 패널이기 때문에 패널 퀄리티 자체도 괜찮고 잔상이 살짝 있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순수 완전 박겜용으로 가게 되면은 주연테크 쪽이 좀 더 좋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한다면은 삼성 이 모델이 훨씬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제가 한성의 프리플로우 VUTI 24F 24PQ 요 모델 같은 경우가 24만원 정도에 지금 출시를 했는데 IPS인 거 제외하면 해상도가 QHD인데 주사율이 240 이때까지 없던 제품인데 물론 이제 스펙상 밝기가 300칸델라긴 하던데 얘는 DCI P3 95% 세격을 스펙상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뭐 벤치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프리플로우는 제 기준에서는 AS는 F급입니다. F급을 왜 넣어놨냐면 무결점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무결점이라고 하는데 무결점이 제 기준에서는 휘점 무결점이 돼야 되거든요. 화면 전체에서 휘점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AS를 받을 수 있는 그거여야 되는데 한성 프리플로우 쪽은 한 개 초과예요. 그러니까 두 개부터라는 거죠. 규정 자체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냥 무결점 없으면 저는 AS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무조건 F로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실제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성 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규정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휘점 한 개로. 아 그러고 보니까 얘가 DP 케이블이 동봉이 안 됐구나. 깐 게 1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구성상으로는 DP 케이블이 동봉이 안 돼 있어요. HDMI 케이블밖에 없네요. 스펙상으로는 HDMI 2.0 1번 포트나 아니면 DP에 꽂으면 240 둘 다 지원은 되는 거긴 한데 DP 케이블이 아니고 HDMI 케이블 동봉인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다. 아! 이 모니터 BenQ 대비 장점 모니터에 스피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컬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소리가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피커 없으신 분들도 그냥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현재 가장 싼 240Hz TN 패널 모니터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봤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한성거였을 때면 더 쌌었을 텐데, 최대한 빨리 이제 모니터 리뷰들도 계속 찍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그렇습니다. 끝.